아, 네가 사귄다는 애가 우리 시빈이야? 저... 엄마, 내가 기말고사 끝나고 엄마한테 따져... 신나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하는 거야? 나! 이게 뭐! 이게 뭐 하는 거야! 뭐야 이게 뭐야! 엄마 집에 가. 밑에 있을게. 집에 가. 가. 집에 가 있으라고 좀. 뭐, 내가 뭘 좀 하나 물어봐도 될까? 왜? 너 혹시 우리 수빈이랑 잤니? 야,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한시라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. 안 해줘서 고맙다. 너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? 우리 수빈이랑 사귀지 마. 앞으로는 말도 하지 마. 그냥 아는 체도 하지 마. 야, 니네는 아무 일이 없었어, 그치? 니네 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. 어? 얘, 우리 수빈이는 너 같은 애가 사귈 수 있는 그런... 준아, 너는 엄마 참 좋으신 분이더라. 너도 그럴 것 같아. 그렇겠지, 준아야, 그지? 준아야? 네. 준아야, 부탁 좀 하자. 응? 여기까지만. 응? 내려와.
수빈아, 괜찮아?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해. 난 괜찮아. 내놓기 싫으면 안 내놔도 돼. 가지고 있어. 대신에 엄마는 집 나갈 거야. 엄마 회사도 그만둘 거야. 그냥 다 그만둘 거야, 다. 엄마 맘먹으면 그대로 하는 거 알지? 이런 거 없어도 돼. 가서 공부해. 엄마. 어. 내가 최준을 사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? 어. 왜요? 너는 내 모든 거니까. 너는 너는 나보다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나의 모든 거니까. 내 마지막 자존심이니까. 그런 네가 그런 애랑 사귀 그따위 애랑 어울렸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, 내 딸이. 됐어? 내가 사귀는 애가 다른 애였다면 괜찮았을까? 가져가. 내놓기 싫으면 가져가. 네 맘대로. 엄마 없어도 되면 네 맘대로. 가서 공부할게요. 엄마. 응. 엄마 그러냐? 아니에요.